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두렵고 설레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의 요단강 도하의 최종 명령은 3일 후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와의 거리를 2천 규빗쯤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 2천 규빗은 약 900m를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나아가는 언약궤를 약 900m 뒤쪽에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모세 지팡이로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궤로 시작합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넬 때에는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 한 사람만의 믿음과 순종이 아닌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과 만나 세대들 60만 명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에서 5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72일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요단강, 아담, 할례산, 길갈, 그리고 여리고 평지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아와 만나세대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리 가운데 요단강과 아담, 그리고 길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단강입니다. 요단은 아래로 흐르는 것 혹은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은 레바논 북쪽 헤르몬산에서 발원하여 훌레호수를 거쳐 갈릴리 호수로 이른 후 가나안 지역을 흘러 사해로 들어갑니다. 강의 전체 길이는 약 130km이지만 구불구불한 굴곡을 모두 측정하면 대략 320km가 넘는 강입니다. 요단강은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지만 우기에는 물이 범람합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수심이 90cm도 채 되지 않아 배로 건너기도 어렵고 걷거나 헤엄쳐서 건너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 중간중간에 겨우 건널만한 나루터가 있어 그곳을 통해 강 좌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만나세대가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우기가 끝날 무렵인 4월에서 5월 사이였기에 그때는 강물이 많아 강을 건너는 것이 무척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만나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로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위해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만나세대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단강 도하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단강 도하 계획은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고 만나 세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자 놀랍게도 흐르던 요단 강물이 그치고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이며 염해로 흘러가던 물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 있고 만나 세대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때 약 4만 명가량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대로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며 강물이 쌓였다고 기록된 아담 성읍은 붉은 흙의 곳이란 뜻의 요단 동편 사르단 부근에 있던 성읍으로 요단강 도하 때 요단 강물이 멈춰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은 요단강과 얍복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여리고 북쪽 약 25km 지점으로 추정됩니다. 40년 전 출애굽 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요단강을 건넌 만나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후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만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는 모세를 통한 지난 40년간의 광야에서의 교육이 출애굽 세대와 다른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만나 세대가 모두 요단강을 건너자 각 지파에서 선출한 12명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취하여 12개는 요단강 가운데 기념으로 세우고 12개는 가나안 입성 첫 수경지인 길갈에 세워 요단강 도하를 기념했습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길갈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에 나오는 길갈은 요단강에서는 약 16km,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할례, 500여 년 전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와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유월절을 실행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할례 행하기를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방식도 애굽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갈에서 할례에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유월절을 시행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수고와 땀의 대가로 얻게 될 소출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이제 언약궤 안 항아리에 두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